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4월 17일 일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에 살짝 하락했다가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놀다가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급락이 나올까라는 생각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종목이 있다면은 충분히 원래 하던 대로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거래했던 거는 신원종합개발이 지수가 밀렸을 때 매수를 들어갔었고 오늘 12% 이상의 반등이 나왔죠. 그 안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사주고 매도하고 사주고 매도하고 또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도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려고 했는데 슈팅이 나왔어요. 신원종합개발은 반등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 헬로비전은 상한가를 가고 오늘이 금요일이 이틀차였죠. 이것은 상한가를 가고 떨어질 때 매수하고 종가쯤에 절반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고 좀 기다려봤는데 이 오후장까지 갈도록 슈팅이 안 나오길래 매도를 다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렇게 매매를 했고 실질적으로 강한 종목은 많이 안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뭐 이 한일사료랑 현대사료가 상당히 강한데 제 개념에서는 상승했다 떨어지고 반등에 대한 개념이라서 뭐 이거 현대 한일사료가 상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급락이 좀 나오면 그때나 볼까. 그 다음에 쇼박스가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죠. 그래서 영화관에 뭐 좀 리오프닝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대장주 후보로 골랐던 휴스틸은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1000억까지를 좀 종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보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저가를 깨고 때려졌네요. 65,000원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또 떨어지다가 저는 반등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들고 KG스틸은 쌍용차 인수권은 여전히 못 건들겠어요. 이제는 제가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은 지난 것 같고 일동제약도 반등이 여기서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구간은 끝났고 이제 현대사료는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거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쇼박스는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후보로 이 쇼박스가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뚫고 좀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일동홀딩스도 아니고 혜성 DS는 1600억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좀 후보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토리 아니고 GSE 이것도 이제 전쟁이 지금 거의 두 달째 가지고 와서 좀 이슈 재료가 조금 이제 익숙해져 버렸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일상건설도 아니고 남해도 아니고 여기까지가 1000억이네요. 어쨌든 지금 조금 종목만 봤을 때는 거래할 게 없어요. 좀 어려운 장세가 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다리고 참아야겠죠. 자기가 원하는 종목, 자기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